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비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Vocabulary는 HELO, 그죠? 문자의 수는 5개, 이렇게 되죠. H는 1, 첫 번째, 인덱스의 1, E는 두 번째, L은 세 번째, 이렇게 됩니다.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 구해진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. 이제 이 값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바톤 터치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3 곱하기 1짜리 벡터가 끝없이 연결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렇죠? 그리고 아웃풋은 똑같이 4 곱하기 1인데 보시다시피 정답은 우리가 E가 원하는 게잖아요. 그래서 인덱스가 두 번째 게 이게 가장 높은 값이 나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번째 게 제일 높죠. L도 마찬가지. 세 번째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4 곱하기 1이 들어와서 3 곱하기 1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건너가서 4 곱하기 1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? 그걸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X가 4 곱하기 1이고 스테이트가 H 스테이트가 3 곱하기 1 Y 프라임이 4 곱하기 1이 나왔죠. 지금 보니까 그죠? 4 곱하기 1, 3 곱하기 1, 4 곱하기 1 그러면은 웨이트가 종류 세 가지가 있잖아요. WX, WH, WY 그죠? 이것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? 매트릭스 형태가 셰입이 어떻게 될까요? 그것이 이제 요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. 그죠?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 4 곱하기 1이 있고 그리고 H 스테이트가 3 곱하기 1이고 그리고 Y 프레임이 4 곱하기 1이다. 그러면은 요것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지 오렌지 색깔, 그린, 블루 요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이게 1이 돼야지 요게 이 1과 매칭이 되겠죠? 그리고 이것은 어쨌거나 이걸 서로 두 개를 대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3이 돼야 되겠죠? 그리고 이거는 4가 돼야 되겠죠? 그죠?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. 그런데 이게 앞에 4가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4밖에 없죠. 이게 4가 와야지 답이 나오죠. 그죠?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? 그럼 4 곱하기 4, 4 곱하기 1, 4 곱하기 3, 3 곱하기 1.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4 곱하기 1에다가 4 곱하기 1 돼서 4 곱하기 1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? 그죠? WX, WY 하면은 이거는 뭐가 나오죠? 1 곱하기 1이 나오나? 4 곱하기 1, 1 곱하기 1 해서 4 곱하기 1이 나오네요. 그러면은 요거는 매트릭스가 1 곱하기 1짜리고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리고 요것은 4 곱하기 4가 되고 요것은 4 곱하기 3이 되죠. 근데 1 곱하기 1짜리는 뭔가 좀 1 곱하기 1을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안 어울리는데 일단 계산한 방식으로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 그림으로 뉴런이 당장 3개만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말고는 그림이 안 나오네요. 혹시 다른 그림이 나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자,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넣으면 이게 Y'이죠. Y'을 소프트맥스를 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이 되든 아니든 되게 스토캐스틱을 하게 되겠죠.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게 됩니다. 이 그림을 보면 서로 선을 연결해뒀는데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얘가 밑으로 들어간단 말은 아닙니다. 이거는 그냥 그림을 무시하십시오. 라인은 여기 있는 것이 옆으로 건너갑니다. 그냥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또 끝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남죠. HS가 남고 그리고 이 웨이트가 남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HS가 끝까지 건너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값들이죠. 이 세 개의 매트릭스 각각의
웨이트. 그렇죠? WX 매트릭스의 웨이트 각각의 값, WH 매트릭스의 웨이트 각각의 값, 그리고 이것의 각각의 값,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.